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7월 2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동훈 법무연수 연구위원이죠.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정진홍 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핵심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늘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한동훈과 정진웅 검사가 몸싸움이 있었다가 이 뉴스에 행간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생각하면 이 뉴스의 핵심은 한동훈 연구원과 정진웅 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부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언론이 도배를 하는데, 이 뉴스의 진짜 행간은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불기소 그리고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은 구속수사가 필요하고 혐의점이 뚜렷하다는 게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 방해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그리고 수사 중단을 얘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거에 상관없이 한동훈을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안과 상관없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하겠다 라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뉴스의 행간을 잘못 짚은 거죠. 한동훈과 중앙지검과의 싸움, 마찰. 이거는 본질을 빗겨나간 뉴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제대로 된 언론임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을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를 했나에 포커스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그만큼 한동훈의 혐의가 짙고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볼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어떤 뉴스를 볼때 보여지는 것의 이면의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뉴스의 행간은 잘못됐다. 한동훈과 중앙지검이 몸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만큼 중앙지검이 혐의점을 확실히 잡고 있고, 한동훈은 압수수색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동훈은 기소가 유력시되고 구속수사해서, 그쵸?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문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여러분들 국회 법사위인가 출석을 했죠.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증언을 했죠. 증언을 했는데 이 뉴스의 행간도 최재형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41% 얻었는데 마치 그게 국민의 뜻이냐 하면서 감사원장이 거부를 했다. 뭐 이런 게 대부분 주로 이르는데, 진짜 이 뉴스의 행간은 최재형이라는 감사원장이 관료 조직이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실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인데, 언론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실상 항명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가 포커스예요. 얘네들이 보는 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재형 감사원장 한마디로 언론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권 4년 차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항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를 볼때 얘네들이 왜 최재형을 부각시키나, 이게 벌레, 성추행당 만세, 미래통합당.
찾아봐. 미래통합당 의원들 과거 성추행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제말 이해가 가시죠? 언론이 최재형을 부각시키는 것은 본인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항명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이다. 이제 힘이 빠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깨갱을 해요. 깨갱. 왜 깨갱을 하냐? 생각보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힘이 세다는 걸 느낀 거죠. 만약에 최재형이 법사위에 출석해갖고 그런 말 했습니까, 진짜? 그런 말 못할 게뭐 있습니까? 막 이렇게 대들었다 그러면 정말 이 정부를 흑살이 껍데기로 앓았겠죠. 근데 법사위에 출석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오늘 사과를 한건 뭐죠? 바로 국회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과 이유가 뭐냐? 총선에 이겨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총선에서 졌다 그러면 절대 관료 조직은 문재인 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리기 위해서 복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지 않고 상대당이 150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관료 조직들이 미래의 권력, 즉 의회를 장악한 기관에게 왜 감사원도 국회가 부르면 나와야 되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4.15 총선이 몰빵이 중요했고 4.15 총선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수 있는 마지막 투표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국회에 민주당이 세야만 결코 문재인 정부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의석수가 깡패라는 말. 왜 민주당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표.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미래통합당? 멸치 아니 김도읍, 개수진, 조수진, 조국상, 조수진 이런 애들 앞에서 뭐 위원장님 아무리 소리쳐도 결국 결과는 어때요? 그냥 통과가 다 돼요. 다 통과돼요. 왜 통과가 되냐?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면 국회는 의석수가 깡패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너무 느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느낄 거예요. 야, 민주당 밀어붙이니까 되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여러분들에게 박원순 시장님 서거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들 민주진영 슬퍼할 때 슬퍼해라. 맞을 타이밍이다. 그 얘기 정말 기억나시죠? 지금은 맞는 시간이다. 맞을 때잘 맞자.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 힘,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대통령.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반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국회를 보면서 어때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통과시킨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 3법 통과되는 거 봤죠?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게저 임대차법 있죠? 임대차 3법도요. 정말 10년 전부터 통과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그 법을 여러분들 그냥 임대차 보호법 저 3법이 그냥 통과된 게 아니에요. 과거 10년 전부터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던 법이에요. 정말 과거부터 밀어붙였던 법이에요. 근데 그게 드디어 오늘자로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국 교수도 지금 반격을 시작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조국 교수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조국 교수가 지금 언론사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는 저 제목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조국 교수님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정청래 의원님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플러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같이 고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가죠?
지금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지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조국 장관님, 전 장관님 어떤 이 반격 플러스 개국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요즘 개실장 굉장히 힘듭니다. 눈만 뜨면 고소장 써요. 다행히 주영글 변호사님이 고소장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저희도 개국본을 공격했던 중앙일보, 최근에 국민일보 지금 고소장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국본을 음해하고 개국본에 관해서 음해했던 것, 죄값을 치르게 전부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다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국회를 보시면서 뭘 느꼈냐면, 미래통합당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눈으로 느꼈어요. 그랬더니 미래통합당이 지금 뭘 하냐? 최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의 악수를 두고 있어요. 그 악수가 뭐냐?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은, 그렇죠? 우리 김지현님 고맙고요. 미래통합당은 말똥가리님, 미래통합당 랑맨님, 미래통합당은 여러분들 사실상 유튜브 뽕을 맞은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랑 어울려서 장외 투쟁을 하다가 정치 초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말 기억나세요? 황교안 지켜야 된다. 나경원 지켜야 된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굉장히 보배다. 황교안이 끝까지 당대표 해갖고 공천권 휘둘러야 된다. 나경원도 중간에 사퇴하면 안 된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저거 인재다. 제가 인재라고 얘기했어요. 황교안이는 인재다. 절대 황교안이가 당대표를 물러나거나 공천권을 중간에 행사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죠? 환상의 혼합복식조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정말. 그렇죠? 지금 그 바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황교안이가 정치 초짜다 보니까 광장에 갔더니 황교안 뭐 대선 후보 외쳐주고, 그러니까 정광훈이랑 붙어 다니면서 지지율 깎아먹는 거 모르면서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총선 참패를 맞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 장외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기대가 되는 플레이죠.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방역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데, 또다시 장외 투쟁을 얘기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혐오 정당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한 명이라도 나와봐요. 그냥 미래통합당은 그냥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얘네가 그걸 알 거래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왜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을 고려하고 있을까? 분명히 미래통합당의 총선 패배는 장외투쟁의 영향도 있었는데 왜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을 고려하고 있을까? 딴 거 없더라고. 지금 제가 어제 취재한 정보에 의하면, 어제 얘기하려다 제가 방송 못했는데, 지금 신천지들이 전국에서 직결을 하면서 추미애 탄핵을 서명을 받으러 다닌대요. 신천지들이 요만한 종이에 추미애 탄핵 서명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또다시 미래통합당이 결국은 신천지와 결합을 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에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미래통합당이 뜬금없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신천지 플러스 태극기 플러스 미래통합당 장외투쟁의 동력을 살려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겉으로는 태극기 모독부대와는
어떤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신천지 교인들이 일반 시민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러잖아요.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겉에서 볼 때는 정광훈의 태극기 부대들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일반인들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는 이 정보를 어제 알았어요. 이 정보를 어제 알았는데 어제 제가 방송 못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추미애를 공격하고 신천지로 응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다음에 그렇게 아침 될것 같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제가 또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했더니 그 조회수가 5만 회수가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신 분들 있죠? 문재인 그 제목이 뭐였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제가 느꼈던 점들, 제가 거의 8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점들과 그런 방송을 통해서 했더니 댓글들이 대부분 공감합니다. 눈물 나요. 그런 댓글들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진짜로 문재인이라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자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이셨고 시대가 부른 문재인 조국과 유시민의 운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울컥했어요.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고 있어도 눈물 나는 대통령,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TV를 통해서 보고 있으면 괜히 눈물 나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뉴스가 너무 즐거웠어요. 뉴스가 너무 즐거워갖고 막 TV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우리 회장님 오셨네. 여러분들 기억나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TV 보면 막 대통령 나오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 처음에. 예. 눈만 뜨면 YTN을 틀고 연합뉴스를 틀고. 그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세요.